시작을 함께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88 올림픽 이후에 그 한국에 들어오는 이주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신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한국 교회는 이 땅에서 차별당하고 또 부당한 일을 당하는 많은 이주민들을 돌보는데 힘써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이주민은 나그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또 가장 빠른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고 2018년에는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현상을 한국 사회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주민 선교를 하는 500여 이주민 선교단체들은 국제 디아스포라 선교센터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쁨은 시편 133편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하신 말씀으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내에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고국으로 돌아가서도 예배 공동체를 지속하도록 하는데 우리 이주민 선교 동역자들이 헌신이 집중되어져 왔습니다. 앞으로는 건강한 예배 공동체를 한국 사회 안에서 세우는 것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주민 선교에 헌신하는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각 민족별 디아스포라 교회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화는 한국 교회와 형제된 디아스포라 교회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의 약함을 비난하지 않고 서로의 약함을 보완해주는 깊은 협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국제 디아스포라 선교센터가 시작되는 것을 축하하면서 형제된 교회들간에 진행되었던 대화의 경험과 지혜가 국제 디아스포라 선교센터를 통해 한국 교회의 풍성이 소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와 형제된 디아스포라 교회 사이에 대화가 더욱 증대되고 서로가 서로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는 형제로서 주님 안에 함께 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